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1장 전체적인 그 말씀을 보면서 람셋을 통한 출애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다시 말해서 애굽을 나가는 거 그걸 갖고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옴으로써 광야길을 걷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걷게 되는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기에 관한 기록된 메시지가 출애굽기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우리가 이 창세기의 연속이고 또 모세가 기자로서 또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차이점이라면 창세기는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이 시작이 되었다면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의 기록이 되었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1장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번성했다는 거 또 충만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1장의 이 번성과 또한 충만함 또한 생육 이런 단어들이 기록됨을 통해서 창세기 1장과 흡사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바로는 우리가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했을 때 그 바로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라고 하는 것은 왕은 하나의 애굽 왕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 중에 그 왕들이 이제 바뀌어 가게 되는데 그 당시 왕은 람세스 2세라고 하는데 BC 1299년부터 1232년까지 이제 나라를 다스렸던 람세 2세 이 사람이 당시 바로 왕으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면서 애굽을 통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됨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제 이 고센 지방의 람셋 그러니까 그곳에 그 이 성을 쌓게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람셋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하여서 보면 무너진 성의 모습이라든지 목이 잘린 돌상들이든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으로 이기고 그 속에 밀집을 넣어 만든 흙벽돌의 모습이 아직도 잔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그 고센 지역에 필요로 하는 식량과 무기들을 공급 또는 보관했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주로 국경지대 방어를 위해서 지었던 곳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로 고센이라고 하는 곳 나오죠. 나일강 저 끝부분이 고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 땅으로 넘어갈 땐 그 나일강 그 위에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육지로 이스라엘과 애굽의 제일 가까운 지역이 애굽 땅이면서 가까운 지역이 어딘지 아시겠죠? 무슨 땅이요?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고센 땅. 그래서 요셉이 그 당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항상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서 그 애굽에서 그래도 이스라엘과 제일 가까운 고센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 선택을 했는데 그곳에 보니까 나일강이 가깝게 돼 있고 또 그곳에 보니까 이제 항구의 도시도 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는 과일이 그 사막지대인데도 물이 풍부하니까 과일들이 많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애굽에서 이 고센을 자기 도시로 도시로서 유지를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왜 여기 그 새 왕 바로가 이 고센이라는 곳에 국고성인 비돈과 람셋을 지으라고 했을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약 한 350년 동안 요셉 때문에 이 고센에서 나일강 근처에서 백성들이 아주 편하게 살았어요. 그 야곱의 식구 70명이 이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이 자기 식구들을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70명을 초청해갖고 어디에서 살게 했냐면 고센 땅에서 살게 했는데, 고센 땅에서 살게 했는데 그 세월이 요셉이 벌써 죽었고 또 이미 그 당시 바로왕도 죽었고 세대가 많지라서 350년이 지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에서 너무 편하게 지내면서 70명의 인구로 시작을 했는데, 야곱의 식구로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 숫자가 몇 명이 불어나게 되냐면은 약 200만 명 300만 명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상계동의 인구가 한 6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200만 명, 300만 명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그것이 두려워해서 바로 왕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고 더 이상 생산되지 자식을 낳을 수 없도록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여기 람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강함을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이 죽은 후에 70명이 이제 200만 명이 넘도록, 이 숫자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때 인구가 20세 이상, 20살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그러니까 여기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이라고 정확히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을 숫자로 세지 않거든요. 아이들을 숫자로 세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20세 이상 장정만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대충 계산해도 200만이 넘고 더 많으면 300만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70명이 이제 350년이 지난 후에 200만이 넘게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고, 또 애굽 왕이 이제 새로 그 나라의 애굽의 왕으로 되었던 람세스 2세가 볼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가 두려운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70명의 식구들이 고센에서 애굽 땅이라는 고센에서 살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숫자가 200만이 넘는 그 숫자를 볼 때는 애굽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이것이 두려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들의 그 강함, 육신으로 계속 자식들이 번성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람세스 2세가 이제 지혜를 짜게 되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을 가졌는가? 그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결국 애굽이 다른 나라 적군들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 편에 들어서 우리와 싸우면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200만 명이 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이 자식들을 늘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 계략이 무엇인가? 이 왕은 정말 며칠을, 몇 달을 어찌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는 그 일에 계략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고성, 다시 말해서 건축 사업을 일으켜 돌, 진흙, 물 또 이런 것들을 저들이 참 옮기게 해서 아주 양 심한 성을 짓게 해가지고 저들을 노역하게 해서 남성들에게 힘을 빼서가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도록, 그래가지고 집에만 가면 그냥 잠들게 만들고 부부 생활을 못하게 해서 이 생육과 번성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군인들은 이 장렬한 태양 아래 매서운 채찍을 아주
혹독하게 이제 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250년이 지난 그리고 350년이 지난 저들에게 이제는 아예 이제 노예로서 취급을 하고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는지 약 350년이 될 때에 비돈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 라함셋은 라인강 근처 삼각주 그 지역 근처에 도시로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광야까지 가는데 약 이틀 걸리는 아주 짧은 거리에 있고 그리고 동부 사막 지대이면서도 항구가 있는 나일강 중심으로 항구가 있는 그래서 과일이 풍성하고 포도원과 올리브 숲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을 놔뒀다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식만 계속 낳고 그리고 그들이 편하게 살고 있으니 이들에게 비돈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아픔을 줘서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자 하는 것이 그들의 계략이었어요. 12절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저들의 번성을 통해서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뭐 했더라? 엄하였더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뭐 했어요? 엄하였더라. 이 엄하였다는 말은 산산조각을 내다 부수다라는 단어의 뜻으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에게 비돈과 라마셋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북한 산성이나 남한 산성처럼 그런 성을 쌓듯이 여기에 비돈과 라마셋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벽화 중에는 나체가 된 노예들이 땅에 엎드려 있고 가죽 채찍을 든 감독들이 사정없이 내리치는 그림들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 그림 중에는 내 손에 채찍 있다, 게으르지 말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애굽 왕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노예로 괴롭히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절대 군주들은 노예들을 이제 동원해서 알렉산드리아 운하를 팔 때 동원된 인원이 1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2만 명이 일하다가 죽게 된 그 결과가 있었고 또 애굽의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거 죽은 그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런 일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이 새로 왕으로 이제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노예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심한 일거리를 주어서 이제 육체적으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고센에 거한 지 몇 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350년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뭐하리라?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몇 년을 약속했어요? 400년. 그간은 고센에서 350년 동안 있었고 이제 2장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는 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모세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얼축 400년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리고 애굽 왕이 등극했을 때는 저들이 이제 혹시 참 적군들과 힘을 합하여 싸울까봐 두려워서 저들에게 이제 노동, 아주 심한 노동일을 하게 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 육신의 어떤 번영을, 육신의 어떤 그 자식의 어떤 그 번성을 막으려고 애썼던 그런 참 바로 왕의 악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옥터 같은 고센 땅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면서 국고성을 세울 때에 나일강 운하 언덕의 사방을 토성으로 두르고 그리고 그 안에 아툼 신당을 세웠고 그리고 크고 작은 지하실이 있어서 곡식을 저장했고 성벽은 집 섞인 벽돌로 쌓아서 집 없는 벽공도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힘든 노동을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바로 왕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했는데 결국 그 계략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손들이 더욱더 번성하는 거예요. 더 자식들을 잘 낳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기를 안 주면요, 고기 대신 뭐를 많이 먹냐면 부추를 많이 먹는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부추에 남성기가 넘친다고 합니다. 그가 아주 힘들게 하면 흔히 있는 그 부추를 먹어가지고 힘을 얻어서 자식들을 계속 낳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누구의 섭리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바로 왕은 자식을 낳는 그것을 막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지금 사탄은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노동생활하고 또 바쁘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들고 또 시간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영성을 무너뜨린 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자식의 번영함을 막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탄은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도록 사탄은 지금도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빈곤하도록 나약하도록 만든 사탄의 시험을 기억하시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바쁜지 시간과 싸우는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학생들만 그럴까요? 가정주부는 주부대로 바쁩니다. 아이 키우는 일, 집안 청소하는 일, 밥하는 일, 일하는 거, 또 직장 가지면 그게 하나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 자매들은, 여성들은 집에서 일을 하면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남자들 잘 몰라요. 근데 일 안 하면 표가 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뭔가 일을 하는데 남자들이 들어오면 정말 깨끗해서 표가 안 나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어쩌다가 한번 지저분하게 하면 집에서 뭐 하냐고 그래요. 뭐 하냐. 아주 노는 줄 알아요. 누워서 자고 있는 줄 알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표가 안 난 게 집안일인데. 예.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집안일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도와주지 못하니까 아예 말을 안 해요. 예.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바쁜지 아시겠죠? 직장으로 얼마나 바쁜지 아시겠죠? 또한 주부들이 가정으로 얼마나 바쁜지 아시겠죠? 애들 볼라, 애 쫓아달리나 못 쫓아달리나. 결국은 이것이 사탄의 전략에 우리는 빠지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 빼앗기게 되고 그 바쁘단 그 이후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멀리하면서 합리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고해진 거예요. 빈곤해진 거예요.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쁠수록 버스를 타면서 성경 암송을 외운다든지 바쁠수록
길거리 가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성경을 묵상하든지, 우리는 그런 바쁜 속에서도 내가 말씀에 힘을 얻지 않으면, 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있으나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왕도 강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 실패하니까 두 번째 바로는 삼파를 통해서 남아살의 정책으로 이스라엘 강함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왕 람세스 2세인 바로는 히브리 삼파를 부릅니다. 고센이 자기 땅이니까 거기에 히브리 삼파를 불러가지고 그 히브리 삼파 중에 십브라와 부아라는 사람을 부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뭐라 그랬어요? 살려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 고추가 먼저 나오면 거기서 죽여갖고 나오란 말이에요. 목을 조이든지 뭐든지 죽여갖고 나와서 애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산모 모르게. 딸이거든 가능한 살려줘라. 왜? 애금 그 남자의 아내가 될 거니까 별로 영향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고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여기에 바로 왕은 얼마나 미쳤던지, 남자까지 정말 죽이라는 명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아 살해 행위는 8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셨나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모아심에 70에 장자들을 모두 죽였어요. 모두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려줬지만은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려줬지만은 그러나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바로의 왕의 장자들까지도 모두 죽게 하는, 세월호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 아픔이 얼마나 정말 충격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물며 애굽에서 장자들이 모두 죽었으니 애굽이 어떻게 됐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한 애굽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한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의 말은 그것은 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그는 곧 순종하지 않은 것은 곧 죽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3파, 여기에 이제 히브리 3파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모했으므로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애굽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었다. 야, 여기에 그 삼파는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삼파는 오히려 바로 왕이 명했지만은 그 명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아들들을 살려 주게 되었어요. 바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어찌 너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어찌 아기를 살렸느냐? 하고 18절에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삼파들이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권장하여 삼파가 그들에게 쫓아가는 순간에 벌써 애가 나버리는 거예요. 아주 삼파가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삼파는 바로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여기 삼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이정재의 말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또한 북한의 한 이정재의 말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줬는가, 여기 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집안을 뭐 하겠어요? 흥황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집안을 흥황케 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개역에서 새성경에서는 그들의 집을 완성케 했다는 말씀을 했고,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융성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느냐? 혹시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지 않아요? 사업을 염려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요. 이게 사탄의 괴락이 아닐까요? 바로의 명에 의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따르게 만드는 그 사탄의 괴락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는 자식들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로를 채울 것을 믿지 못하고 왜 염려하고 불안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저기서 세상에 대해서 물이 들어가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불안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냐면, 산파들은 당장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있는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간증 내용입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한국이 외환위기를 당할 때, 이분이 53년생이더라고요. 한국 위기를 당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회사마다 이중장부를 썼다고 합니다. 저는 이중장부가 아직도 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중장부를 썼다고 합니다. 웬만한 기업들 중에 이중장부를 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세금을 적게 내려고.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중장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성수 회장은 이랜드 회사만큼은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해서 내가 만약에 망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망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축복해 주지 않겠는가.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서 망했다는 소리 한번 듣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외환위기가 터지고 모든 중형 기업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이 외국에서 이랜드만큼은 이중장부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랜드 회사에 그 외화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투자할 테니 한번 일어나 보라고. 결국은 그 덕분에 이랜드는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업이 왕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중장부를 쓰는 사람들처럼 나라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깨끗한 척하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선택할 건가? 자기 양심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서 선택한 그런 사람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에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믿는 바를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식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담대하면, 부끄러움이 없으면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말할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사탄은 이렇게 산파들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이 계략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그 국민들에게 이제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몰래 했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왕은 공개적으로 나마살의 정책을 쓰게 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가던 어디에 던지라 했어요? 나일강강에 던지라. 나일강에 던지라.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는 이것을 숨어서 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계속 더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주 국민들에게 공포를 하고 지도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아들을 낳거든 바로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면 포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어떤 강입니까? 바로 공주가 있는 나일강은 안전한 강이지만은 그 외에 모든 곳에는 악어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익사 전에 누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악어의 밥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잔인하기 그지없는 유대인 학살 정책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비참한 학살 정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계속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사탄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은근히 자기가 싫어한 것을 표시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시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를 못 믿는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 교회 가면 나 이혼할 거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제 둘째 아들이 군대에서 소위 입관을 해가지고 이 대대장이 마련한 이 식사 애찬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위들이 얼마나 지금 딱 소위 달고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리고 대대장을 처음 중령을 만나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쫙 앉았는데 술을 쫙 나눠주더래요. 그러면서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보라보 하면서 마시자고. 근데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마시는 거예요. 대대장이 왜 안 마시냐? 명이야! 마셔! 그랬더니 그 술을 머리에다 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가 대대장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제가 입으로 마실 수가 없어서 머리로 마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 술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한 잔 두 잔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린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대대장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단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AD 325년 콘스탄티 황제 때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이거를 믿느냐 저걸 믿느냐 하면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318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명만 제하고 그러니까 10명만 그 종교회의에서 원하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10명만 제하고 나머지 308명은 눈 한쪽을 잃었거나 한쪽 손을 잃었거나 다리를 잃었거나 대부분 다 그랬다고 그래요. 저들은 오로지 진리를 위해서 저들은 오로지 믿음을 위해서 자기 지체 하나가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
내가 말하는 것과 신앙이 동일한 믿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 생각지 않은 라암셋의 성을 지으라는, 혹시 이런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원한 것이 아닌데 그런 일이 내 주위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부분인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나에게 어려움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내가 전혀 생각지 않는 부분들이, 어떤 환경이, 어떤 문제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이 라암셋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뭔가 선대하게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나는 그 일에 거슬러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 이거예요. 내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일이 꼬이고 몰아가는 게, 이상하게 몰아가는 경우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요. 라암세 국고성을 만들라고 그리고 정말 노예처럼 취급을 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생각지 않았던 350년 동안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정말 유쾌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몰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것이 뭔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서약을 했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 고흐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죠. 이분은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신학 자체 공부가 힘들다기보다는 그 자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화가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그 화가의 길을 선택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었어요. 만약에 그가 화가가 안 됐다면 그런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나의 운명의 길이 열렸다. 새로 태어난 나 빈센트. 내 나이 27. 나는 이제 화가의 길을 가른다. 이 길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시작되는 영원한 길.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고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것이다. 그는 화가로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가졌고 그리고 예배를 중요시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화가로서 일을 할 때 그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즐겁고 행복했다라는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중에 정말 이런 원치 않는, 우리가 또한 원치 않는, 생각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350년 이상 애굽에 살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요셉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컸기 때문에 고센이라는 그곳에, 이스라엘하고 가장 가까운 그 고센을 달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350년 이상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요단강에 비하면 이 나일강은 그거는 바다와 같은 너무 좋고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북부 아프리카에는 로투스라는 나무가 있는데 여행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자기의 고향을 잊어버리고 영원토록 거기에 살게 된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로투스의 나무의 열매와 같은 그 속성을 지닌 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의 고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안전지대에 사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혹시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나일강이 있고 항구 도시고 과일이 풍성하고 모든 생활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라함셋이라고 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출세상하게 하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